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캐나다 동로회 장이신 박태경 목사님, 현재 우리 토론토 동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번에 이기성 목사님 이렇게 위임 투표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된 교회로 또 훌륭한 우리 여덟 분의 신무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평안하고 부흥하는 우리 삼성교회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을 바라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저도 삼성교회 소식을 토론토에서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긁어 넘어지고 또 어렵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죽이는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를 없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형제가 나를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내가 그들을 미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미워하면 좀 가만히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가 살았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죽은 성장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인생에 제 길을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는데요. 물론 공산당 그 베트남 호주민 정부가 내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쫓아보내기는 했지만 내가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걸 결국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나를 쫓아보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동료 선교사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내 주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죽,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도 헤어지면 정말 그 부부만큼 원수가 되고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더 미워합니까? 저도 내가 자라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내가 상처를 입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뭐 집안에 있지 딴 데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요, 제가 좀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는요,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이제는 저요, 저. 예. 내가 이제는요, 저는 내가 좀 괜찮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젓갈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에 갔다 온 집사님이 명란젓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젓갈은 어디 있어? 물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대. 냉장고 안에 아무리 찾아도 젓갈이 없는 거예요. 여보, 어디 젓갈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디면 여기 있잖아요. 눈가리가 뺐나. 정말 이 남자들은요, 일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해요. 한쪽 방향밖에 못 봐. 예. 여자들이요, 이게 남자들보다 속도 좁고 부족한 것 같지만 둘이 보거든요. 둘이 보여. 그래서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여자 말을 듣기로 했어요. 예. 내 고집 피우고 말입니다. 내가 더 잘난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아내가 내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집이 평안하잖아요. 예. 아내한테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못 보는요, 여자에게만 준 인격이 있어요. 인격. 예. 오늘도 제가 이 토론토 오는데요, 내가 돈 200불을 들고 나가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200불 달라 하더라고요. 예. 40불만 가져가래. 그 가서 뭐 쓸게. 당신 돈 많이 가져가면 잊어버리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같으면 이게, 아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좀 가져간다 하니까 내가 기가 탁 죽고 말입니다. 마음을 줬고 200불 우리 집사람 줘버리고 40불만 가지고 나왔어요. 예.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누르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 나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좀 받으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가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시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 잘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교회는 많이 고난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아픔과 핍박을 받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핍박을 받치고 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비를 5번 맞고 수많은 돌에 맞아서 한 번은 삼청천까지 갔다 오고 일주일을 파선하면서 기쁨으로 지내고 죽을 무거비를 수없이 넘기고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말은. 나는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사도라 이름을 일컬음을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서대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서는 자였고 나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 나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가도 못하는 가장 미약한 자였다. 그때부터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축복하려고 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너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이 삼성교회가 그것을 미움과 분노와 다툼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 수 있다면 이 삼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연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10년 전에 토론토 이민 와서 한 명 놓고 개척했습니다. 예. 교회가 그냥 성장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예. 많은 눈물이 흘려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 23명이 21명입니까? 아프간에 갔다가 아프간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 목사님과 두 사람은 죽고 지금 19명이 아직도 두 명이 나오고 19명이 아직도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세상에요, 요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 기독교 운동 네티즌에서는요 참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이 기독교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과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오늘도 이기성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을 잘 해주시대요. 예.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목회를 했겠어요? 제가 토론토에 동신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그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황해도 땅 소래, 그 조그마한 56가구 있는 그 소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살했어요. 자살. 순교가 아니고 자살했단 말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얼마나 빵이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피앙세, 밴쿠버에 있는 피앙세가 말입니다.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윌리엄 존 맥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맥켄지를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캐나다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고 그분이 한국 땅에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다기에 캐나다가 너무 고마워서, 캐나다가 내 자식들을 우유값도 먹여주고 이렇게 나를 잘 받아주고 우리 어머니 돈도 주고 와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베트남 선교사도 하고 여기서 작은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오늘 아프간에서 저들이 흘리는, 저들이 19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옥류시키면서 죽이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고난이, 바로 그 순교가, 바로 그 눈물이 아프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아프간도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아프간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 둘 먼 훗날 100년, 200년이 지난 후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기 단기 선교 와서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일어날 때 아프간에서도 교회가 서고 아프간에서도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아프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배현규 목사가 마지막으로 분당 샘물교회 청년부에서 설교한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사랑을 알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죽어줬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더구나 내가 알았듯이,
아프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고 희생해줬다는 것을 깨닫는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는 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다시 산기도 하러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여기만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제 혼자 예수 믿었어요. 대구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고등부 1학년 때 6월 6일 현축일 날 내 친구 대림고등학교 다니는 내 친구가 축구하러 가자고 해서 경북고등학교 그 뒷산에 경북대학교 뒷산에 거기 축구하러 가는데 이래저래 교회대항 축구대회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김경식 집사였어요. 고등부 김경식 집사였어요. 이래저래 축구하러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마라도나거든요. 예,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하러 교회는 한 번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은 우리 집이 불교 유교 가정이라서 교회 가보지 못했는데 축구하러 그날 6월 6일 날 축구 대회하러 간 거예요. 이래저래 떨어져서 대구 영락교회 지금 동인동 우리 목사님 대구 영락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 동인동 지금 그 저 동대구에 있는 데 말고 동인동에 있는 그 대구 백화점 밑에 있는 거기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같이 친교하는데 그 김정식 집사님의 그 찬양 이렇게 리크레이션을 인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17년 동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7년 동안. 우리 아버님이 아주 고집이 센 분이라서 예수를 결국 안 믿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고 제 예수 믿는 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다 망하고 집에 썰썰이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대구 영락교회 여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당신 아들은 서울에 신학교 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왜 이렇게 술만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폐인처럼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돈 2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돈 2만 원을. 아무도 안 찾아보고 그렇게 잘 나갈 때 도와줬던 사람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여전사님이 와서 돈이 크게 감동해갖고 말입니다. 크게 감동해갖고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예. 정말 돈이 좋대요. 예. 오늘 랍스터 사주고 내가 이 장로님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노사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랍스터가 아니고 크랩이었습니까? 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잖아.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해결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쓰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세상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럼 둘 다 망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누군가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죽거든요. 하늘을 푸는 권세를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계속해서 주겠습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풀어줘야지요. 그 눈의 권세에 갇히는 사람을 풀어줘야지요. 예. 자유케 해줘야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 마음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디시플린 훈련이라 했어요.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예.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기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보복했어도 내 마음이 왠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한다고 내가 같이 미워했지만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움받고 보복당하고 어쩌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루는 티몬턴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흑인 청년이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Are you Christian? 이러더라고요. 예. Yes, I am Christian. 예. 이게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묻더라고요. What is a real Christian이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것을 믿네.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재림을 믿네. 예. I am sur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다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약해서 보복하지 못한 그 모든 것도 그날에 주님께서 다 보복해 주시고 내가 너무 많이 보복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한 것은 내가 또 보복받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얹어놓는 거라고요? 숯불을 얹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말입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동양학 사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영규 목사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모교에서 오라는 콜링이 있었지만 그가 모교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박사학위를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몽골어, 내가 전공한 그 몽골 역사, 그곳에 내가 2년 동안 선교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할까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손 들고 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존귀한 이름이 못돼요 그분이 가장 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찢겨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 구원의 역사, 그 희생의 역사를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내려놓음으로, 그분의 약함으로, 그분의 순교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고 심판을 믿는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려놓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똑같이 굴복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삼성교회 안 옵니다. 백성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해도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삼성교회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한다면 여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우리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같이 보복해봤자야 같이 죽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줬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내려놓아야죠. 우리 이기성 목사님 같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이 어려운 때 불러주셔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에서 지별이면 삼순계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줬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들어온 모든 땅, 네 허리에서 나온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것 아닙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말입니다. 내가 산에서 인적으로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임재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끝에서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을 내가 당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 새로 오신 온유한 이기성 목사님과 함께 풀어주는 역사, 용서해주는 역사, 사랑해주는 역사,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면 그 사람이 풀리는, 그 사람 풀어줘야죠. 여러분들이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축복이 아니라면 그 축복과 그 평안이 다 삼성교회와 우리에게로 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지만 성령의 더 큰 역사는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인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비트윈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몽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삼성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또 어려운 것들을 그걸 보복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에 비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삼성교회를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 아내가 내보다 나요. 내 아내가 내보다 낫다고요. 나보다 더 잘 봐요. 그 장로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요. 토론토에서도 소문이 다 나요. 예. 삼성교회가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잘한다더라. 그 소문이 다 나요. 예. 정말 우리 노회에서 뿐만 아니고 이 캐나다에
우리가 한 대로 역사가 쓸 거 아니에요. 와, 삼성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기록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고 또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는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다 이겼지만 가늠하고 살은 있지만 다윗이 성령이 떠나버릴 때 다윗의 왕권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그 가늠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의 실수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크고 아름답게 번져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온유로 이 엄청난 심판과 아버지의 저주와 비난과 재판의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롭게 출범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원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내려놓음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이 교회에 피같이 반석같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